명예 회장님이 강력한 서포트로 글로벌 리더가 되보자라는 점에서 퇴근길에도 고민, 집에서도 고민, 뭔가 좀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금 너무 공감해서 저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디스플레이어 AR 추진팀 진행을 맡은 홍보팀 이진아입니다. 아, 그동안 디스플레이어에 그 진행자가 아무도 없었다가 오늘 3편에 제가 등장해서 좀 많이 놀라셨죠? 아, 안 놀라셨어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만큼 AR 추진팀이 특별한 팀이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출연자 세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추진팀의 전영주 대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추진팀의 최태민 대리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추진팀 김영민 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AI 팀 추진팀이 좀 내부적으로는 영어 이름을 쓰신다고 하시던데 그게 맞으신가요? 네, 제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네, 브레이브 브라이언. 브레이브? 네. 용감한 브레이브 브라이언. 아,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제프라고 지었는데 제프는 우리 회사에 한 5명 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저는 이제 도미닉이라고 지었거든요. 사이먼 도미닉. 네, 그 사이먼이십니다. 네,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저는 영어 이름이 진아예요. 하이 진아.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원에서 AI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그룹의 맞춤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명예 회장님이 김재철 회장님의 강력한 서포트로 발족이 됐고요. 과거에도 저희 농업 국가에서 바다를 보셨듯이 또 이제 미래를 굉장히 내다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빠르게 이제 선두주자로 하기 위해서 이 팀이 발족된 것 같습니다. 매니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 필요한 AI 과제를 발굴하고 저희 현장 담당자분들과 여기 계시는 개발자분들과 각의 역할을 통해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 처리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데이터 워크 기반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해서 데이터 분석 위주의 연구를 했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는 비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F&B 육아공에서 생산기획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 기준이 대리급부터 할 수 있었는데 전 그 당시 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육아공 본부장님이 우리 본부에서 네가 산업공학과도 나왔고 스마트 IT적인 지식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너 한번 추천해 보겠다 라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됐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브레이브 브라이언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성실한 영업사원이었고요. 아, 성실한? 네, 성실한 영업사원이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회사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항상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찰나에 딱 사내 공모가 떠서 주저 없이 지원을 했고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지를 사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답변을 요청하는 거를 한번 보냈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와, 이분은 찐이다. 저희는 불성실합니다. 참치 등급 판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저희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똑같은 거라서 AI도 1일 때 A야, 2일 때 B야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항상 주거든요. 근데 생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뒤집혀서 들어오고 어쨌든 물이 차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직접 판단하시는 분께서는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털어서 그다음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자동화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물을 턴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가 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참치 회사다 보니까 글로벌 리더가 돼보자라는 점에서 저희 개발자들 다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개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전 2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개발한 거를 현장에서 잘 사용해 주신다면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참치 모델 개발하면서 도미닉이 사진을 거의 한 만장, 이만장 엄청 많이 보면서 분류를 했거든요. 참치 등급 분류 리더, 저희 부산 공장의 공장장님이 1번이고요. 그리고 그 공장장님의 수제자, 그분이 2번, 3등이 이제 이지연 과장님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저시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본 게 도미닉이기 때문에 3, 4 사이에 부산 지사장님, 제가 지사장님보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물류센터에 어떤 식자재가 들어오면은 그 업체에서 이제 식자재를 얼마나 주문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딱 이렇게 배포를 해서 현업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마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이만큼 주문이 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AI도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되게 놀라운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한 거냐. 전화가 한번 전영주 대리님 와가지고 되게 엄청 뿌듯했었고 한 경험이 있었죠. 네. 준비 단계에 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스템즈라는 계열사에서 파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맥주병의 색깔이 갈색이 있고 뭐 초록색이 있고 하는데 좋은 품질에 좋은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그 투입하는 원료가 있는데 그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파유리의 상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AI 비전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이물을 검출해내고 파유리의 상태를 검사하는 이런 이제 모델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엑스라고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동 로엑스? 네, 네. 거기서 아무래도 현업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차 엔진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배송 물량을 자동으로 배차를 하고 그 다음에 배송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라우팅을 자동으로 하는. 현업에서 어떤 이런 식의 AI를 적용해야 될 것 같다. 니즈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현장에 좀 방문을 해보고 팀장님께서 일단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일단 보시거든요. 새로운 태스크가 오더라도 저희 개발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냐라는 걸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이거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하게끔 배포라는 걸 딱 하게 된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보완하고 그런 걸 좀 중간에서 이런 브라이언 같은 AI 매니저분들이 좀 조율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매니저로서 하는 역할이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업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개발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계속 가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방향성이 이게 맞느냐라고 계속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그쪽 피드백을 듣고 또 그거에 맞춰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에는 최종 사용자가 사용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AI 매니저분과 개발자분의 의견이 사실 좀 다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의견 차이라기보다는요. 개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매니저분들께서 아 그래 그럼 그건 안 해도 되라는 업무가 있고 그건 꼭 해야 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웬만하면 다 해본다고 일단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중간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브라이언은? 개발자랑 일할 때 저는 뭐 아직까지 저희 개발자분들이 다 너무 잘 대해주셔가지고 치킨 진짜 맛있네요. 제가 시킨 된장 가락깨도 한번 드셔보시죠. 가락깨는 좀 안 땡겨오는데 동원만의 어떤 챗봇 대화형 도움 주는 AI 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재무 지식이 좀 SAP 전표 어떻게 치는 게 궁금할 때 그냥 저희 챗봇에 물어보는 거죠. 나 이런 형식으로 SAP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 하면은 챗봇이 이제 굳이 재무팀에 전화를 하지 않고도 알려주면은 상당히 재무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서로 편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K스마트 양식에서 하는 연어 양식이라든지 뭐 시스템즈에서 운영하는 2차전지 쪽의 이제 신기술 쪽에도 저희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정확하게 외우셨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식음료 이제 동종업계에서 AI 경영을 가장 잘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에겐 AI란? 인생이다. 저는 인생을 AI에 걸었습니다. 저는 물음표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항상 연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전환점이다. 삶도 많이 바뀌었고 퇴근도 빨라졌고 그렇죠. 퇴근이 빨라졌죠. AI 추진팀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